글쎄요, 숙련도가 부족하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뉴에어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. 제가 최근에 한 고객님께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. 비절개로 수술하면 머리카락 방향을 못 맞춘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?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대부분의 동양인은 모발에 뭐 적든 크든 일정 정도의 곱슬기 컬을 가지고 있습니다. 모발 이식을 할 때 이 컬을 가능한 최대한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요. 채취할 때 머리카락을 길게 남기면 남길수록 상대적으로 컬을 맞추기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. 그리고 절개식으로 채취할 때 머리카락을 조금 길게 남기는 게 쉬운 것도 사실이고요. 하지만 비절개로 채취를 한다고 해서 모발의 컬을 확인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. 우선 모발을 조금 길게 남겨도 충분히 채취를 할 수가 있고요. 만일 모발을 짧게 자르더라도 충분히 숙련된 의사와 스태프들은 모낭 자체의 방향을 보고 컬의 방향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. 사실 모발의 컬이라는 건 모낭세포의 제일 아래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모발의 컬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건 글쎄요, 숙련도가 부족하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비절개로 채취한 모낭, 그것도 짧게 삭발을 해서 채취한 모낭 역시 컬을 맞추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장태호 원장이었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에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